네, 그럼 이제 기존 ETF가 신규 ETF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존 ETF가 신규 ETF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비교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경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밤새 말씀을 드려도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조금 크게 피부로 와닿으실 만한 내용들만 제가 조금 간추려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화상 강의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화상 강의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실 기존 ETF에서도 화상 강의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신규 ETF에서는요, 조금 더 운영 간편화가 되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어떤 부분이 간편화가 되었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개설을 하시면 학습자에게 강의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해당 링크만 클릭하셔서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료 후에 출결 이력도 자동으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 진행하시고 그 영상 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셨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강의 영상도 자동으로 업로드가 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화상 강의를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